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게 정녕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국회가 멈췄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오늘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14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일정도 합의를 하고 안건도 다 합의를 했는데 오늘 결국 회의를 아예 열지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갑자기 상임위를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이콧 때문에 열지 못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패스트 정국 이후에 84일 만에 열린 6월 임시국회 지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인 회의 부참으로 140여 건의 인생 법안 처리도 부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무위원들이 회의를 갑작스럽게 보이콧한 이유를 보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은 법사위 회의 파행 이후로 정기연구 국방장관 해임 권의안 처리에 저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무역 보복했다는 국내 기업들의 지원과 경기 대응과 지난 4월 강원 동해안 대규모 산불과 포항 지진 등에 따른 긴급 재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안 처리도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계산만을 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공안 처리도 더욱 요원합니다. 오늘 처리하기로 했던 안건에 합의했던 140여 건도 시급한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합의했다는 후속 조치에 따른 택시운송법, 여객자동차운송법 비롯한 그런 민생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민생법들을 골목을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이 행태를 규탄하고 조속히 같이 법사위를 개입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